편향 스타트. 아니, 잘못 눌렀어. 몇 번 깼는지 세어보진 않죠. 마트리오시카. 샘수이 편향 너덜너덜 병폭 편향이라고? 못되기야 이게. 아무튼 저거 모래시계 나온 건 좋네요. 라가블 림펄떡. 간레시계. 어? 2편향? 도갈 혼돈 재활용. 혼돈. 아, 소순. 별 상관없지만. 빅 편향맨. 스테로이드, 홀로그램, 배터리 충전, 재구성. 홀로그램이라도 쓸까? 백수. 와. 수비하면 힘 3 오르지. 11 드리고. 금강저. 차가수리? 아니, 그보다 보스 뭘로 잡지? 혼돈에서 어둠이라도 못 뽑으면 답이 없겠네. 요새 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. 편향이 식기 전에 제가 싸늘하게 식겠죠. 아니, 유성 타격이 왜 나와?
오케이. 어두운 구체를 획득했다. 아니 저거 저 턴에만 쓰고 그 뒤에 계속 함정 카드인데 저걸 왜 써요? 통합판매 반대 시위자님 반갑습니다. 존버한다. 이중시전 킬각까지 존버한다. 이제 슬슬 이중시전 써야 되지 않나? 다른 카드가 다 놀잖아 지금. 예. 역시 갓 편향 서지 편향 서지. 이번에도 도갈인데 판도라가죠. 배터리 충전에 재기까지 좋다. 오케이 오케이. 바로 상점 갈까? 현우님 반갑습니다. 이것만 쓰면 되죠. 굳이 극한의 이득을. 민포 일제사격 광선 입술기 반복. 뭐가 아니 그보다 이 덱의 미래는 어떻게 챙겨야 되지? 냉기 존버식으로 해야 되나? 오한이다. 어 디스크. 디스크 사시죠. 디스크. 허허. 어둠으로 가지 않을까? 뭐지, 뭐지? 그냥 지우지 말고 수돌이나 살까? 다 뭐 괜찮아 보이는데? 후벼 파기는 나중에 오래 걸리는 애들 잡을 때. 님들 지우자는 거 다 나왔다. 커스텀 아닙니다. 편향 폭풍 구트니까 너무 좋다. 메아리? 빙하? 소위? 스택?
어둠 안 나오나? 수비 따윈 없어도 됩니다. 엘리트 갈까? 아니야. 혼돈으로 어둠이라도 뽑아야겠네. 알보 용세와요 꺼져. 믿을 게 혼돈밖에 없다니. 도가의 영체와 덱 강한 거 보소. 스택 헬로월드. 아, 엘리트 가볼까? 개노산. 34딜, 26방어. 포션까지 쓸건 아니네. 서질, 되돌, 제기, 다리제, 수익. 역시 편향 너무 좋고. 20 세균, 후파, 휩쓸기, 컴파일 드라이버. 엘리트 하나 더 갈까? 앨범 제기가 또 나와. 빙하는 왜 또 나오고? 앨범, 뭔. 제대로 된 드로그가 나오나? 뭐또 준비하십시오. 영 코스트 많아서 드로우 좀더 보고 싶은데. 드럽 게안 나오네요. 드로우 달라고 터보 달라는 게 아니라 드디어 그 서지 편향이 잡혔습니다. 너무 센데? 왜 이렇게 세? 어, 미라손이다. 핵분열까지. 이 덱, 1티어다. 그냥 다 첫 턴에 조지는데? 왜 이렇게 세지? 아 근데 드로우 끝까지 안 나오는데요? 저 어떡하죠? 이제 미래가 없는데? 제 미래 어디 갔죠? 후배 파기 두 장 쓸까? 아 드로우가 없어. 개똥겜.
아니 이게 필드전은 저렇게 하면 되는데 보스전은 저게 안 되니까. 구워서지 서순 불편하네요. 일단 핵분열 쓰고 여기서 홀로그램이 나오면 가능한데 안 나왔죠. 그지 같네요. 팔로우 감사합니다. 아니 야이씨 혼돈이라며. 드럽네. SD님 반갑습니다. 후파 볼로 후파 홀로그램도 빠졌지. 그러면 또 안되겠다. 이래서 쓸 수나 있습니까? 불편하네요. 써우지 편향 좀 쓰자라도. 절대 안 잡히네. 딜바. 하지만 그걸 막는다. 요. 뭐지? 이덱왜 이렇게 세지? 왜지? 무엇이 이렇게 이 덱을 강하게 만드는가? 어차피 핸드 구려서 피격당함. 첫 턴에 이미 맞음. 탐색으로 서지 편향 확률을 높일까? 창공지능이 미래를 보면은 제일 좋을 것 같은데. 물론 까마귀 나오면 못 쓰겠지만. 서지 편향과 카드 뭉치들. 달팽이 같은 거 상대하기에는 창공지능이 제일 나을 것 같고. 달팽이랑 도너스는 창공이 나을 것 같고. 저거. 저거요. 아, 탐색 쓰자. 미라손 창공지능인데. 아니. 서지 편향인데 무슨 고민을. 네, 들어오셨자. 극혐이다. 죽장기 있을까? 죽장기 씁시다. 나머지는 별거 없는데. 방열판은 저거 뭐냐? 보스 까마귀 나올 것 같아서. 축전기 하나면 충분할 것 같은데. 아예 까마귀 나오잖아.
하나 지우고 엘리트를 좀 갈까? 조각 모음 왜 한? 화염 포션 백수 2분의 1이네. 어떡하지? 2분의 1 실력. 멸치 포션. 백소 제기. 아니 저 기계 학습도 아니 백소 왜 자꾸 나오냐 저거. 에 광기 들어오면 되면 광기 할 텐데. 지금 코스트가 살짝. 안 하는 게 낫겠다. 이걸 도련변이가 처먹네. 서지랑 아니면 혼돈이랑 컴파일 드라이브 이렇게 들고 올까? 아, 일단 서진 들고 오자. 빛 깎는 거 보니까 잘 잡겠네. 인공물 요 놈이 먹었습니다. 개 나쁜 놈. 야, 혼돈 어디 갔어? 으어, 어째서 아직도 여기 있느냐? 글쎄요, 보내주실래요? 왜 이렇게 안 나오지? 평범한 첨탑이라서 그런가? 걷어내기 하나라도 나오면 정말 좋을 텐데.
승선 20은 두번 발동돼요. 보스전이 두 번이라서. 개꿀. 혼돈. 혼돈. 엥. 어둠둠둠둠. 뭐 대충 5턴만 지나도 딜은 나오긴 하네. 아니 그보다 드로우 언제 나오냐. 아니 개똥겜. 서지. 혼돈의 분열을 가져야 되나? 편향. 혼돈. 핵분열. 에헤이. 히어로 메이커님 반갑습니다. 에헤이. 에, 막상 중요할 때는 잘 안 되네. 아, 잠깐만. 에, 왜 이러냐, 이 게임. 아야. 이게 드루가 없어서 사실 어쩔 수 없지. 드루가 있어야 이런 불상사가 없을 텐데. 아이 뭔 죽는 거 아니야? 서지 편향 주의 앙버터를 앙님 반갑습니다. 아이 드루가 없으니까 문발을 타죠. 드루 어디 가냐? 코스트는 혼돈에서 플라즈마 뽑아야죠. 아무리 운빨이어도 여러 번 돌리면 운빨이 아니에요. 한두 번 돌려야 운빨이지. 미라손도 있고. 그르르르르르.
적정기 저것도 강화를 해야 되는데. 드로우만 나오면 이렇게 저거 뽑아다가 혼돈 돌리면서 냉정함이라도 쓸까? 걷어내기 아예 안 나와요. 펜타그래프로 25 회복되죠? 근데 뭐 딱히 다른 거 강화할 거 없으니까 잡시다. 아이고 이런. 아, 탐색도 안 잡히고, 씨. 이제 다 했지? 서지 편향 가져오고. 어차피 펜타그래프로 회복 가능하니까. 힘 8, 호구새 너무 무섭다. 20 쓰고 혼돈에 건팔 다이버 포효파기 바지선 제기 빙하
회식용 단검이죠. 다 했나 이제 거의? 다 했네. 다음 보스 일제 포션 먹고 써지? 편향 핵분열 빙하까지 쓰면은 얘는 이제 혼자서 힘이 오르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냉기만 열심히 챙겨주면 돼요. 여기서 냉기 안 나오면 맞는 거야? 오, 예. 실력 겜. 아, 12장 쓸걸 그랬다. 이걸 실력 겜이? 근데 저거 언제 잡지? 이거 그냥 레디만 할까? 근데 레디만 하면은 점액투성이 쌓임 어둠을 뽑읍시다. 아, 뭐 플라즈마 맵 나와. 플라즈마, 아 미친! 플라즈마는 코스트 한 개요. 불안불안한데 2813님 걸로 감사합니다. 아, 이거 어둠 나와야 되는데. 아, 그냥 포기하고 전기로만 잡을까? 후벼팍이나 쓰면서 모래시계로 잡지 않은 그 선택. 가포엠님 후원삽니다. 아니 어둠 빼고 다 나온다. 다음 턴에는 좀 덱을 돌려보죠. 킹보란 덱 돌리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. 드로우가 없잖아. 혼돈을 써보자.
아이 미친. 이거 일부러 이러는 거지? 42대는 그냥 후벼 파기로 잡읍시다. 와, 60대. 48대. 핑핑이 겁나 세지네. 한 번만 더 믿어보자. 드디어 나왔다. 드디어 하나 줬어. 애초에 내가 저거 얻으려고 그 헛짓거리만 안 했어도 진작에 편하게 했을 텐데. 그냥 이거 하자. 다 부질없는 짓이야. 끝. 편향 고래밥으로 먹었죠. 이 덱이 왜 이렇게 강하지? 보스 퍼펙트를 못했어요. 2층에서도 맞았었고 까마귀한테도 맞았었고 달팽이만 퍼펙트 했어. 역시 도갈 개좋아. 아예 드로만 나왔어도 한층 더 쉬웠을 것 같은데. 아무튼 세네요. 개센 병폭 편향 개센.